네, 어제 일요일이지만 늦잠 안 자고 다들 벌떡 일어나서 TV 앞에 앉으셨죠? 네, 더 부지런하신 분들, 뭐 야구장까지 달려가셨던데요. 네. 최서희 기자, 네. 어제 잠실과 또 인천문학구장 열기 참 대단했죠? 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한국팀의 결승 진출을 응원하기 위해 잠실 야구장에만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터진 짜릿한 홈런 행진에 응원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보다 선수 가족들의 기쁨이 컸는데요. 전국을 뒤흔든 뜨거운 함성의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가 열린 어제, 대한민국이 뜨거운 함성으로 들썩였습니다. Let's go, 한국! Let's go!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잠실 야구장은 단체 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6시 반쯤에 출발했어요. 상당히 기분도 흥분되고 기대가 큽니다. 승리를 기원하며 대형 태극기에 손수 만든 응원 용품까지 준비한 시민들, 미리 경기 결과도 예측해봅니다. 네. 한 5대 3 정도요? 한국이 10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거의 맞추셨어요. 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응원이 펼쳐진 가운데 야구장의 꽃, 치어리더까지 등장해서 응원전 열기를 한층 더해줬는데요. 네. 같은 시각 찜질방의 대형 TV 앞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찜질은 나중에 할 거였고요. 일단 야구부터 보고 즐겁게 놀다 갈 생각입니다. 곳곳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던 응원의 함성. 야구를 잘 모를 것 같은 여성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네. 띄우지 말고 그라운드 볼로 때려주면 에러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아, 분석. 아니, 베네수엘라가 미국하고 다른 게 되게 공격하고 수비가 완벽한 팀이거든요.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네, 반전 수준이 거의 해설가 수준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도 매주 모여 야구를 하는 여자 야구단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지켜보는 마음이 남다르겠죠. 촛불에 정화수까지 떠놓고 승리를 기원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선발 투수 윤석민 선수의 집이었는데요. 네. 가족에 친척까지 모두 모여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윤 선수의 할머니는 떨려서 차마 경기를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는데요. 가슴이 떨리고 안타까워서 못 봐요. 네, 윤 선수의 어머니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이때 반가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윤석민 선수였습니다. 아빠, 엄마 약간 긴장되지만 좋은 경기로 보답할게. 걱정하지 말고 큰아들 한번 믿어봐. 자랑스러운 아들은 약속대로 베네수엘라의 강타선을 꽁꽁 묶어놓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등 잡았어. 아우, 상진. 진짜 멋있다. 유성민이 진짜 멋있어. 잘 던진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한민국 전역에 열띤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이래서부터 터진 추신수의 걱정짜리 흥론. 연휴 김태균의 2점 홈런포로 점수는 순식간에 7대 0.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하며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한국 같았어요, 어제 경기장은. 아, 집에서 보다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다 이길 것 같아서 흥분되어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응원 삼매경에 빠져 밥대도 잊고 있었죠. 이제는 끼니를 챙기는 여유도 부립니다. 점심차가 많이 나니까 긴장은 좀 풀렸어요. 편하게 보실 수 있죠, 이제.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기가 무섭죠. 4회와 6회 추가점을 뽑아 10대 1로 따돌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는 한국팀. 응원단도 신나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마음은 이미 결승전에 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도 결승 가서 최종 결과는 10대 2로 우리 대표팀의 완승. WBC 사상 첫 결승 진출에 쾌거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감격을 선사했는데요. 솔직히 그 베네수엘라랑 연봉 차이도 엄청나고 메이저리거 선수도 지금 추신수 선수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큰 베네수엘라를 이길 수 있어서 한국 선수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잘해줬어. 큰 무대에서 실력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 잘했다 아들아. 뿌듯하시죠? 여자 야구단은 벌써부터 결승 응원 준비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분위기가. 결승도 당연히 이겨야죠. 지금처럼 하면 우리 우승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파이팅! 대한민국의 뜨거운 응원이 있는 한 한국팀의 WBC 우승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봐도 재밌는데요. 네.